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도 그냥 전기만 두르자. 처음 맵이라서 별로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넉백이 있구나. 항상은 아니고 한 번씩 넉백이 있는 것 같은데. 얘를 한번 깔아보자고. 얻은 걸 써봐야지. 근데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을까? 전기 세 줄이었으면 어차피 다 죽었을 텐데. 단일 공격이라서 데미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칭? 강낭콩 부류 175인데 무거운 스턴 먹이는 강낭콩을 발사한대요. 얘 한번 능력을 좀 보자. 업그레이드 하네? 데미지가 55. 가격은 똑같은데 얜 두 발씩 30, 60. 얘가 더 좋은데 확률적으로 얘가 스턴 그걸 보내니까 한번 써보죠. 저 스턴 먹이는 걸 한번 써보자. 데미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세 줄까지 안 깔고 두 줄 깔고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맞는 순간 약간 살짝 멈춘다. 쟤는 뭐야? 뭐야, 웬 공... 웬 공룡이... 저거 뭐지? 공룡은 어그로인가 그냥? 발로 차주네. 공룡이 발로 차주네. 이럴 거면 전기로 한 번에 막 감전시켜도 되겠다. 아, 일정 앞으로 오면 얘가 발로 사주는구나. 그래서 뒤로 미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는 건가, 이 맵에선?
얘도 혹시 불의 효과를 받나? 그러면 엄청 무거운 불 강낭콩 나가는 거 아니야? 강낭콩 종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재밌을지도? 데미지가 두 배니까. 뭐야? 폭탄인데? 얘 다 박살을 내버리네. 죽여버려. 수박도 괜찮고 난 전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칸까지 오면 아마 저 공룡이 발로 찰 거예요. 여기서 저 꽃가래기 먹이고 얘는 이걸로 죽이면 되니까. 앞으로 오면 감전.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거지? 안 돼. 하나 먹어. 뭐야, 아직 웨이브가 남아있어? 야, 공룡 너무 많다, 근데. 이제 딱 본 때를 보여줘야겠는데? 이건 뭘까요? 호두과인데 이거는 딱 보니까 넘어가는 걸 막는다는 뜻인가? 써봐야겠다. 뭔지 잘 모를 땐 써보는 게 좋아. 아, 들어가 있네. 아, 뭐야, 들어가 있네. 아, 전기를 넣어야지. 그러면 저놈이 뭔가 공룡이 날려보낼 때 막아주는 애 같은데? 그럼 너무 사기인가? 공룡만 없으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먹고 있어? 전기는 천천히 깔자. 전기는 천천히. 아하. 어? 뭐야? 뭐야? 날려 보내는데? 안 돼. 뭐지? 막는 거 맞아? 뭐야? 뭐야? 야, 호두랑 다른 게 없는데? 뭐야? 뭔 차이야, 호두랑? 아니, 정신만 없어졌어, 괜히. 아니, 잘못 봤어. 아, 쉣. 야, 첫째 줄에 박아놔야지 애들이 못 오지, 이거를. 그럼 그냥 일반 호두랑 다른 게 뭐야? 일반 호두 쓰면 안 돼? 그래도 가성비 좋을 것 같은데? 아, 쿨타임이 빠른 건가? 쿨타임이 엄청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빠른 것 같아, 쿨타임이. 좀 비교해봐야겠다, 일반 호두랑. 쿨타임 차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공룡이 두 번째 칸까지 애가 오면은 발로 차버리니까 첫 번째 칸 안에서 묶어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칸에 호두를 박았더니 약간 살짝 반쯤 걸쳐가지고 공룡이 차버리더라고. 18. 어, 맞네. 그냥 쿨타임 빠른 거 차이네. 4천, 5천, 5백. 두 번째 칸 말고 첫 번째 칸에다가 블록해야 되겠는데? 쿨타임 빠르면 좋지. 호두가 좀 쿨타임이 느리긴 하거든.
지금부터 미리 설계 들어가야겠다. 됐어. 이제 발로 못 찰걸? 어 뭐야 어떻게 뚫고 왔어? 응? 어떻게 왔냐 얘? 아니 먹어서 뚫고 온 건가? 금세 먹네. 이 위에다 놓으면은 술이 되네, 술이. 열심히 먹는구만. 딱 보니까 여기다가 새우라고 5초짜리 쿨타임 호두를 준 거구만. 애들 금세 먹으니까. 저거 넘게 하지 말라고. 어, 되게 까다롭네. 공룡이 발로 차면 끝나는데. 여기다 너도 발로 차나? 이건 맞으면 또 넉백이 되더라고. 어? 야, 이렇게 넘어간 거는 넘어간 걸로 판정 안 하나 봐. 버려 그냥. 어 잠깐만 이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 아니 야. 무기를 줘야지, 무기를 안 줘. 아니, 계속 호두만 주는데, 이거? 계속 호두만 주면 이거 어떻게 막어? 그리고 안, 어, 밀려나지 않더라도 이게 한 번씩 맞을 때 조금 멈추더라고. 걸음 거리를.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요거에다가 그 횃불인가 그거에 같이 시너지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려고요. 불을 앞에다 갖다 놓으면 불콩이 되는지 한번. 거대한 불콩이 될 수도 있잖아. 써봐야겠다. 거대한 불콩이 되는가. 어, 얘는 뭐야? 공룡을 겨냥한 뭔가인데? 요거랑, 요거랑. 되나? 궁금하다. 되면 겁나 셀 것 같은데? 발로 차줘. 그래.
방구. 설마 그러고 끝? 오, 근데 쎄다. 데미지가 쎄. 어? 뭐야? 우리 공룡이 됐는데? 만약에 영구면 진짜 괜찮다. 영구면 진짜 괜찮아. 이게 불로 바뀌나? 오, 바뀐다. 대박. 공룡 우리꺼. 근데 쿨타임이 좀 기네. 왔다. 덕백이 사라진다고? 아, 그냥 넉백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넉백이 항상 되는 게 아니고, 넉백이 안 될 때는 맞고 잠깐 한 0.몇 초간 잠깐 걸음걸이 멈추고, 그러니까 맞을 때 움직임이 끊겨. 그리고 한 번씩 맞으면 뒤로 밀려나고. 데미지는 한 55인가? 50인가 55인가 그 정도 되니까 그 더블 강낭콩 보내는 애랑 데미지가 비슷한 거지.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특히 이 맵은 두 번째 칸만 와도 공룡이 차버리니까. 공룡 우리 걸로 만드는 건 개꿀인 것 같아. 신났네, 신났어. 잘 모르는 맵 할 때는 그냥 버섯은 햇빛 주는 애는 무조건 두 줄만 깔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와, 이건 오바다. 뭐야 이게? 거꾸로 가네, 거꾸로. 혼자서 뭐야? 아이, 정신없어. 저 공룡 때문에. 아이, 돈은 돈대로 안 모이고. 겁나 골치 아프다.
야, 대칭 포기하겠다. 대칭 포기해. 응용 우리 걸로 만들고. 야, 맨 끝에 있는 놈도 먹네. 이야, 대단한 놈이네, 대단한 놈이네. 끝났다. 무슨 달랑 식물 다섯 개 줘놓고 막아놓으래. 다섯 개를 어떻게 막어. 아, 그리고 호두 별로 쓸모가 없는데? 호두 맨 앞에 다섯 줄 박아봤자 애들 다 갈가 먹어버려. 근데 초반부터 공룡이 와가지고 돈 모으기 전부터 온다니까 애들이. 웨이브 3개네. 3줄 먹고 시작할까? 2줄 먹었으니까 하나 설치하고.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복구 작업. 세 줄을 먹으면 좀 초반이 조금 불긴 한데, 좋은 점은 나중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자원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는 뭐 먹혀도 다시. 아이,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둘이 있으면 데미지가 두 배니까. 아, 그새 또 나왔어. 뭐야?
어우 정신없어. 아우 공룡 빡세다. 아우 공룡. 야 공룡 우리 편으로 만드는 버섯은 하나밖에 없는데 공룡은 막 네 마리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빡세다. 정신이 없어 막. 우리 편으로 막 좀비 날려보내고. 근데 불 넣는 거 하이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해도 무난하게 막던데. 야, 나 몰랐는데 여기 공룡 그림이 있었네. 어서 와. 전기는 쌓이면서 스노우볼이 굴러가니까 일단 얘 굉장히 빡시고요. 우리 편을 만들고 전기는 딱 세 줄만 쌓이면 애들이 웬만해서 못 들어와. 딱 세 줄. 아, 까비. 이걸 딱 터트리고. 여러모로 맵이 바뀔 때마다 다른 점에서 열이 받네. 어딜 가나 다 어드벤치지를 넣어놨어. 아 예 예 아. 잠깐 띄워놓고 할까?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안 읽고 하지 근데? 아이 안 되는데 아 약간 좀 게임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안 되는데 자꾸.
아 망했어 망했어. 안돼 안돼. 초반에 살을 좀 내주더라도 얘를 써야겠는데? 6개까지니까 처음에 몇 개는 주자 그냥. 그게 근데 많이 짤 수 있는 방법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딱딱 해바라기 겁나 짓고 하고 너무 빨리 지었나? 안돼. 아, 쉣 망했다. 아, 독백을 써야 돼 진짜? 처음부터 얼음 수박 지어서 스노우볼 굴려야겠다. 좀비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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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뭐야? 아니 얼음 수박 박자마자 아 저 공룡 자식. 아 공룡이 문제야. 공룡이 아니면 한 동전 조금 주고 이 라인 그냥 줘버릴까? 넘었지.
형. 에? 아, 이건 좀 선 넘는데요. 야, 공룡 저거는 진짜, 저건 진짜 선 넘는다. 야, 저건 아니지. 아, 와,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네. 수리하는 것도 쓴 걸로 치나? 모르겠네. 아, 근데 날아다니는 좀비는 첫 번째 칸에 있어도 싫어서 나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야 돼 그럼? 세 줄 먹고 시작했나? 아야, 언제 죽었어 또? 에이, 오, 열받는 맵이다 진짜. 야, 안되겠다 이거. 이거 버려야겠다 그냥 이거. 식물 비해 좀비 원 때 쓰던 방법을 써야겠어. 아씨. 아니 이러면 아 지켜야 되잖아 또. 아. 아 이게 아닌데. 너 아까랑 똑같잖아. 손 움직인다니까. 어, 쓴 걸로 치진 않는다. 수리한 걸로 치네. 아, 다행이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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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어, 뭐? 아이씨, 뭐였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수리, 수리, 수리. 한 번 더 먹히면 안 된다 이거. 아, 공룡이 가려가지고 이거. 먹히고 있는 건지 뭔지 안 보여. 아. 와, 공룡 꼬리땐 보이지도 않아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거는 그리고 긴 호두는 진짜 이거 넘어오지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러면은 이 긴 호두는 왜 있냐 진짜. 쓸모가 없어 진짜. 쓰레기야 이거. 두 줄 받고 시작해야 되나? 아, 두 줄 받고 해보자 그냥. 아닌가? 세 줄 받을까?
아니야. 웨이브 두 개면은 두 줄로 돼. 좀 보낼 거야. 미리 심어놓자 그냥. 이건 아니지. 아니 뭐 저리 가라. 공룡 있는 자리를 조심해야 돼. 공룡 있는 자리. 오바야, 발로 찰라고? 아, 근데 돈이 안 모인다. 두 줄이어가지고 너무 안 모인다. 너무 안 모인다. 아,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이거 팔아도 쓴 걸로 치는데, 아, 어쩔 수 없다. 아니, 야, 싫어요? 아, 이거 잠깐만. 아,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개똥 같은 게임 뭐야? 같은 게임. 깨끗하게 하자. 왜 그래?
아이씨 몰라. 어거지라도 어거지로라도 이기면 이기면 다행이지 뭐. 몰라 몰라. 어거지로 어떻게든 이겨. 안 죽네? 안 죽네? 안 죽네? 어, 야, 이거. 아, 게임 삭제하고 싶네, 갑자기. 아, 진짜 너무 화난다. 몇 번째 하냐, 이거를. 어, 얘 이거 쓰면 못 넘어오지 않나? 어, 잠깐만. 이거 스킬 쓰면 못 넘어올 텐데. 얘는 항상 세 번째 줄로 오는구나. 일단 줄 세 개는 먹자. 줄 세 개 먹고. 안 죽어? 아, 얘 때문에 하나 쓰게 생겼네. 일단 전기 좀만 쓰다가. 그러지 마. 제발. 제발 좀 죽어라, 제발. 아. 손 넘네, 진짜. 이거 방어막 친 것까진 잘한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얘를 이걸로 막고 전기를 써. 그 사이에 갉아먹히면 안 되지만은. 갉아먹히면 안 되는데. 아이, 몰라, 씨. 뭐가 왜 이렇게 게임 이상하게 돌아가냐. 또! 야, 대단한 자세. 좀 잠깐만. 와, 멘탈 나갈 것 같네. 아, 열받네. 꽃갈스는 애가 두 번째 줄로 하거든. 여기서 해야겠다. 저 줄도 버려 그냥. 쟤를 급하게 막느라 돈을 써가지고. 이건 뭐야? 뭔가 말려. 뭐 보이는데? 아, 쉣. 보내버렸네? 저렇게 미리 보낼 수가 있구나.
많이 벌었다. 어떻게 발로 이거 쳐줬잖아. 아, 없어진다. 안 돼. 방어막. 안 돼. 어떻게 보냈냐 저기로? 아, 이거 치면은 못 넘어오는 거 아니야? 다 식물이 하나같이 쓰레기네. 아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세 줄만 먹어야겠다. 세 줄. 다른 방법이 없어. 공룡이 있는 라인은 뭐 딱히 손볼 필요가 없나? 지금 했던 것 중에 시작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쟤도 우루편을 만들 수 있네. 어우 좋네. 좋아. 우리 편 되니까 겁나 사기네. 뭐야? 야, 공룡 우리 편 만드니까 보스도 그냥 날라갔는데? 이야, 잠깐만. 야, 이거 다 써야겠다. 안 되겠다. 뒤졌어. 막는다. 어떻게든 막아낸다 내가. 아, 어? 야, 이거는 야, 이건 선 넘지. 야, 출발해. 아니, 왜 출발 안 함? 왜? 왜 출발 안 함? 저것도 식물 쓰는 걸로 포함시키나? 와, 어이가 없네. 상당히 열받네. 상당히.
공룡을 빨리 우리 편을 만드는 게 관건이네. 야, 이 거지 같은 맵 꼭 깨고 만다. 아닌데? 식물 소비한 걸로 치지 않는데? 아까 왜 출발 안 하냐? 버그인가? 안 돼, 오지 마. 야, 차라리 이걸 줘, 이걸 줘, 차라리 이걸 줘. 아, 화나게 하네, 저거. 한번 맞고 안 되겠다. 발사. 저 왜 살아 있어? 어? 왜? 짤까? 네 줄 먹어, 네 줄. 네 줄이 뭐야? 더 있어도 돼.
돈 좀 모여라. 한번 쓰자, 한번 쓰자. 바로 차버려라. 쟤만 조심해라, 공룡. 뒤질라고 자식이 뒤질려고. 아씨. 진짜 어디 공룡 주라기 공원에 있는 것 같네. 네 줄 먹고 시작합시다. 아, 이거는 전 넘지. 박스. 아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공룡 우리 편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쉣 뭐야 이거 밥 먹고 이제 알았어. 아 밥 먹고 오면 이제 알았어. 아, 좀 줄 거면 제대로 주던가. 너무하다.
아니 쟤 몸속도 왜 이렇게 빨라?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우리 편 만들어야 되는데. 폭탄, 폭탄, 폭탄. 폭탄. 에이, 적당히 하자. 타이밍 줄이네. 막았다 그래도. 어떻게 막았다. 분명히 사주지 않을까? 알아서? 죽여버려. 나이스. 하아, 나이스. 던지는 게 너무 화가 난단 말이야, 저거. 부메랑도 생각보다 괜찮아. 저주를 비우자, 그냥. 잘 부탁해요. 야, 이거 근데 너무 많이 상했다.
잡았다. 이겼다, 이겼다. 이 맵에서는 이걸 써야겠다. 오케이. 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주는 대로 심는 거구나. 오케이. 아, 생각보다 어려운데. 나올 수 있을까? 아, 저 날려보내는 거 진짜 오반데. 저 거인을 처치하려면 얘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 나다인이 우리 편 만들면 굉장히 편해지고. 거인 있는 편을 공룡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 위험한데? 나이스. 저긴 얘가 알아서 잡아줄 거고. 좋았다. 이야.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갑시다.
이번엔 뭘준 거지? 해인데? 넓은 해를 준다고? 무슨 뜻이지 이게? 75원? 75원 주네. 초반에 째기엔 좀더 좋겠다. 위험한데? 큰 공룡은 우리 걸로 만들면 되게 편해. 얘네를 으깨주거든요. 후반 도모하려면 얘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반 해는 50원 심어서 50원을 주고, 얘는 75원을 심어서 75원을 주고, 더블 선플라워는 125원을 심어서 100원을 주고. 그럼 이거 대신에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 처음엔 75원 딱 안 남게 얘를 심고, 이게 조금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 만들어.
다시 끌고 가. 막힌 막은 것 같은데. 스플래시 데미지를 보여줘야겠구만. 깼다. 아, 이 맵은 대칭하기가 어려워. 이 월드는. 어려운데 이거. 쟤는 뭐야? 앞에 심어야 좋은 거네, 그러면. 되게 좋다. 살짝 스냅드래곤 같은 느낌인데, 스냅드래곤 같은데 슬로우 기능이 있는, 데미지가 엄청 센 것 같은데.
것도 있네. 들어와, 들어와. 가까이 오면 그때 하자. 가까이 오면 호두가 한 방에 박살이 안 나네. 신기하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2000 해를 모으라는 건가? 보니까 뭐 자석 받고 이럴 시간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걸 좀 넣는 건 어떨까? 아! 얘부터 심어야 되는데. 쉿, 깜빡했다. 밑에서 오네요? 무시하고. 4줄 심기 메타로 가야 되나? 막아놓고 먹고 있어. 막아놓고 얘네를 지으면 되네. 다 먹었어? 벌써? 우리 편 만들고 가스 투처. 좋다 좋다 좋다. 야, 네 줄 먹기 쩐다. 저건 내가 먹어야 돼. 저 용은 좀 좋아.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와우. 뇌줄 먹기도 괜찮은데? 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뇌줄 먹기가 돼. 내가 보니까 갈색 호두를 두 번째 줄에 놓고 그 넉백을 시키면 그때 첫 번째 줄에 또 깔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21번 맞나? 이번엔 뭐예요? 그냥 막는 거야? 이번에는 얼음 수박 쓰지 말고 여기서 써볼까? 불에 한번 태워보자. 이번엔 네 줄 먹기 메타? 아, 여기서부터 와. 여기부터 와. 그냥 세 줄부터 먹자. 막는 동안 다른 거 설치하고 뭐야. 아유씨. 다 먹어라 그래. 다 먹어라. 다 먹어. 얘는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돈이 없어. 가지가지 하는구나. 막아야 된다. 아니 불은 써보지도 못했네.
어떻게 뭐 막았다? 어떻게 막은 거냐? 아 근데 확실히 아우 정신없다. 얼음 수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아우. 아니야 이 맵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좀 슬로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막는 거죠 이것도. 이번 해 3,000 정해져 있고 다섯 줄 깔면 2,500원 남는데 3,000원으로 어떻게 해? 3,000원 좀 오바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가보자. 제발 모두 다 먹히지만 말아줘. 아 이걸 넘어오나요? 아 그건데 얜 왜 이렇게 안 죽어? 밀리라고 해요? 밀리 그래도 이길 거야. 밀려도 돼. 됐어 이러면 깬 거야. 아이 뭐 차 이거 몇십 원밖에 안 되는데 깬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식물로 저거 막기가 좀 너무 빡세. 이건 뭐야? 이번에 새로운 지뢰를 주네요. 업그레이드 된다. 쿨타임이 조금 더 짧아졌고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이 지뢰가 되게 빨리 설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얘를 잡기 위해. 초반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막아내야 곤란한데 야 뭐야 얘 언제 왔어. 가라 아 이게 뭐야 난장판이 완전. 나이스. 이게 난장판이야.
참 난감하게 하는구만. 여긴 내주면 안 되는데. 아이, 여기까진 내줘도 돼. 여긴 내주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내줘도 돼. 여긴 내줘도 돼. 막았다. 다 터지고 막았어. 그래도 막았으면 됐지. 아우, 야, 공룡 너무 처음부터 오니까 빡세다. 아, 너무 정신없어. 딱히 뺄레가 없어. 근데 세 줄만 먹게 해야 되나? 처음 애들을 우리가 우리 거로 만들어야 돼. 쟤를 처음 공룡을 우리 거로 만들어야 돼. 저게 관건인 것 같아요. 먹힐 뻔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았다, 막았다. 어떻게 막았어? 어떻게 막긴 했다 그래도. 데이 24였는데 잘 했고요. 지뢰 업그레이드 가능할걸요? 이번엔 이상한 애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처음부터 뭐야? 어우씨,
저거 뭐 주자 그냥. 막기도 귀찮고. 미쳤구나. 얘를 공룡으로 지금 만든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냐. 얘 쿨타임 봐봐. 아유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너무 처음부터 머리 아프게 한다. 두들 짓고 방어하게 해야 되나? 두 줄은 좀 빡셀 것 같고 세 줄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쟤는 그냥 버려야 될 것 같고, 물론 치료를 막을 수 있겠지만요. 오바야, 아니 돈이 안 되는데 얘는 뭘로 막아? 이게 진짜 오바, 레어 오바라니까? 뭘로 막아? 못 막아. 와 진짜 얼음수 막 포기해야 되나? 막아봤자 좋은 게 없다니까. 아 잠깐만 봐봐. 안 된다고. 아 진짜 이게 레어 오버야. 어떻게 막고 두 줄? 아, 두 줄? 두 줄 짜내기? 봐봐, 아니 뭐 해 다섯 개 심었는데 어떡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다. 아 적당히 해야지. 아 이거 뭐야 이게. 아니 몇 마리가 오는 거야 저 공룡 자식이. 초반부터 무슨 세 마리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내 식물로서의 한계가 느껴진다.
진짜 야, 말도 안 되는 오바인 게. 포도가 답이었나? 뭔가 이 호두가 답인 것 같다. 어떻게 멈춰 이걸. 야 이건 진짜 재밌는 걸 떠나가지고 너무 어렵다. 아니 너무 그냥 깰 수 없게 만들었다. 그냥 이 어드벤처를 깰려면 플랜츠 vs 좀비 뭐 아레나 겁나 하고 그래야지 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네. 못 깨는데? 안 돼. 아이씨. 아이 몰라 먹으라 그래. 아 진짜 너무하잖아 저거. 인간적으로. 아 몇 마리가 날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적당해. 잠깐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오바다. 잠깐만 진짜 내가 부돌이지. 진짜 이건 아니다. 아니 아 나 진짜 저거 아이 말이 안 돼. 말 안 된다고. 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게. 아.
같은 게임. 아. 아, 이제 몇 번을 하는 거냐. 아, 얘 대신 얘를 쓰고 세 줄먹기 가야 되나? 또 이걸 겁나 깔잖아? 나중에 돈이 없다? 얘는 그냥 버려야 되나? 아이씨. 겁나 띠껍다. 왜 이렇게 띠꺼워. 아니, 무슨 용초가 세 마리가 나와.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야. 밀어준다니까, 봐. 아니, 빼면 안 되냐, 얘? 쿨타임 너무 길어. 24초? 장난해? 얘 소환해야겠다. 안 되겠다. 양배추 다 패버려 그냥. 제주 먹고 시작하자. 잘못 썼어. 아이. 나 해버려 그냥. 내가 졌어? 뭐야? 어디 갔어? 이렇게 맞긴 할것 같은데? 야, 여기만 막으면 된다, 여기만. 겁나 패. 여기만 막으면 이긴다. 와, 양배추 캐리. 와, 아니 청경채군, 청경채. 청경채 캐리. 아, 겁나 빡세다. 아, 인간적으로 좀비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냐? 너무 빨리 와, 진짜. 뭘할 수가 없어.
또 있네, 또 있어, 또 있어. 그러지 마라. 뭐야? 네가 왜 먹혀? 쟤네가 어이가 없네. 야, 이거 여기서 더 키우고 싶은데. 얘 그거네. 딱 보니까 좋은 식물들을 얻어서 어드벤처를 더 깰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네. 나로선 지금 깰 수가 없어. 자원 모기도 전에 게임 끝나버리는데. 얘는 또 심지어 175원이야. 어떻게 이기냐고. 진짜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막아야 돼? 정신없어, 게다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얼씨구.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빡세. 좀비가 너무 많이 와 처음부터. 일단 시도는 해볼게요. 아니면 어딘가에 뭔가 개꿀버섯이 있다는 건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저렇게 막 멀리 날리고 그러면 저걸 막을 방법이 없어. 날리는 거 방지하려고 얘를 설치하잖아요. 돈이 없어. 쟤네를 막을 돈이. 계속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 막을 수가 없어. 막아야지. 하필 여기로 오네. 하필.
한 통 보내자 저거. 쟤 뭐야? 쟤 안 먹어? 막긴 막았다. 막기는 막았다. 아씨, 막기 막았다. 아, 이게 근데 진짜 이게 뭐 막은 게 막은 게 아닌 것 같아. 식물들 레벨도 너무 낮고. 3000 정해져 있네요. 몰라, 다 넘어가라 그래. 넘어가라 그래. 몰라. 몰라, 깼으면 깼지. 깼으면 깬 거지. 진짜 어거지로 깨는 느낌. 와. 이거 없이 내가 깨보이겠다. 내 식물 vs 좀비 1을 했던 걸 생각을 하면서.
많이 완전 많이 있는데. 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아니 처음부터 오는 건 반칙이요. 아, 처음부터 오는 건 저건 좀 많이 아닌데. 뭐야 이게. 아유 뭐야 말이 안 돼. 무슨 마늘 쿨타임도 왜 이렇게 느려. 마늘 쿨타임도 겁나 느리고 어떻게 막으라는 거요. 야 밑에야 진짜 계속 윗동선으로 오는 것 같아. 위에 보내야 돼 처음에. 저 처음에 저 공룡 막으려고 하니까 자꾸 안 막히는 거요. 초반에 막 겁나 째야 되거든. 째지 못하잖아 저 공룡 때문에. 두 개는 있어야 될 텐데. 뭐야 이거. 막고 있다. 신기하게도 막고 있다. 막았다, 막았다. 미친. 어떻게 막았지? 내가 막아놓고도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막았지? 아, 어떻게 막았냐? 아 이거 쓰려고 한 건데. 아 주라기 겁나 빡세다. 야 주라기 말고 뒤엔 더 빡셀 거 아니야. 어떻게 깨. 아 이건 진짜 뭐 공식이 없어. 뭔가 운 좋게 깨는 느낌이야 자꾸. 야 이 꼴랑 세 개로 이길 수가 있어? 가능해 이게?
내가 볼땐 말도 안 된다. 이거. 준비 천천히 오겠지, 설마. 하나 밟아라, 아무나. 안돼, 달려온다. 끝이야? 와, 이건 좀 선 넘는데. 어떻게 먹어 이거를? 야, 이렇게 자꾸 던져야 되는데 이거 돈이 모이지도 않아.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내가 나오는 속도 더 빠르면 모를까. 나오기 전에 먹히잖아. 어떻게 이겨. 29를 9에서 깨지를 못하는 건가? 아, 진짜. 아, 진짜 거지같이 준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지? 아, 너무하다. 제발, 제발 저리 가. 진짜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막고 사방을 퍼뜨리는데. 이거는 뭐 하자는 거죠? 뭐 하자는 거죠? 대결하는 거지.
이거 차버리면 안 된다. 시간을 최대한 벌어서 진짜 이랜드 질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막냐 이거. 뭘로 막아? 끝에 퍼뜨려야 되나? 해바라기를 거의 그냥 뭐 몸빵 삼아 놓고. 막는 것도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막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아... 한번 안정적이게 되면은 어떻게 버틸라고 하면 버틸 수 있긴 한데. 막기는 막았다. 와, 막았다. 어떻게 막았지? 어떻게 막았지? 막은 게 신기하다. 아, 어떻게 막았어? 식물을 뒤에다 심어야 되나? 쿨타임이 조금 줄어들었다. 아주 조금. 처음에는 달려. 달리다가 여기는 앞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뒤에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를 바꿔줘.
하나씩 팔고. 하나씩 팔고 미는 거야. 일단 만들어내고 맞긴 막는다. 어떻게 막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긴 막는다. 와. 딱 첫 번째 줄만 남겨놓고 겁나 깔자. 이게 곧 몸빵을. 어? 얘가 있네. 근데 나도 얘 같은 애 좀 주라. 맨날 쓸모없는 애만 주고. 한 줄 띄고 하자. 야, 얘네 두 마리만 있어도 못 지나가는 거 봐. 겁내 사기라니까.
와, 막았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요. 이걸 막았어. 아. 어떻게 막은 거지? 아, 진짜 어떻게 막은 거지? 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막았지? 와, 이번엔 공룡 로봇이네요? 공룡 로봇이. 아, 뭔가 생긴 게 예사롭지가 않아. 여기로만 보내야 돼. 아, 얘를 우리 편으로 만들 걸 그랬나?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사람 깰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데 막 어디 지우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어렵진 않은데? 얘는 혹시 모를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놓고. 이야, 참김치 좋다. 뭐야? 뭐지? 어떻게 깸? 보스가 생각보다 쉬운데? 아, 얘네한테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자꾸 움직임이 끊긴 건가 보다. 와, 드디어 다음번으로 가는 열쇠를. 야, 이거 스토리 깰수 있는 거 맞냐? 그다음 거? 그다음 거 스토리 깰수 있는 거 맞아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두개 남았다. 두개 남았다.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내일부터 하도록 하죠.